일단 태양화 발전 원리에 대해 좀 하시면 저희가 가끔 이제 고객분들도 아니면 잘 아는 사람 태양열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태양열을 하지 않습니다. 광학이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가 되면서 그걸 토대로 전압이 형성되게 되면 전압이 형성된 데다 전선을 연결하는 순간 거기에 전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도체 소자를 통해 태양광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폴리실리콘을 실리콘 연료를 가져왔어요. 그걸 토대로 그 예전에 이제 OCI 같은 데서 이제 규소 이런 걸 만들면 중국에서 이렇게 돌을 수입을 해온 SI가 좀 많이 규소 많이 들었다는 열심히 깨가지고 가가지고 녹여가지고 거기서 SI만 다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했는데 얘가 이제 그게 순도가 얼마냐의 문제이고 순도가 이제 그 뭐 마이너스 구승에 뭐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요즘에 이제 전자장비로 들어가는 건데 태양광 산업은 마이너스 3승 정도 수준이면 되기 때문에 99.999 정도 뭐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얘를 이제 다결정 테스트냐 단결정 테스트 하냐의 문제로 가져와서 이렇게 쌓아서 슬라이싱하고 슬라이싱한 거를 셀로 만들고 셀로 만든 걸 모듈 어레이로 만드는 그걸 토대로 이제 모듈이 만들어지고 나면 정기적으로는 얘를 묶어가지고 신명열을 묶어서 접속하면 그 다음에 인버터에 갖다 껴놓는데 요즘에 스트링 인버터라는 건 얘가 합쳐져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DC를 AC로 변환해서 보통 흘려주는 것이 태양광 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의 사업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발전 사업주라는 사람이 이제 법인을 만들든 개인이 뭘 하든 이제 SPC를 만들든 우리 협동조합의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주인이 있겠죠. 어떤 땅의 주인이든 뭐 이런 주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건물 주인이 있을 거고요. 그 주인한테 우리는 빌려 쓰거나 아니면 이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일단 저희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에 지붕을 임대하는 거니까 시설 계약을 임대 계약을 쓰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임차료를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이제 건설 계약을 하고 EPC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이 이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IC를 판매하고 SMP를 파는 것도 이제 두 가지 구조를 팔게 되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SPC를 만드는 사람들의 시행의 주출자, 주주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게 협동조합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O&M을 유지관리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매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태양광 사업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이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을 행위 허가라고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뭐 수급 계약, 공사 계획 시품 이런 이제 순차를 이야기를 하고 다 지어지면 이제 IC 발급까지 나오게 되는 수준입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발전 사업이라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으로는 하나의 근간이 전기 사업법 그게 이제 공사계획 시도와 사용점검사, 공인등록 사업개시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사업의 법안의 근간입니다. 또 하나는 국토이용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땅을 쓰거나 뭐로 할 때는 국토를 이용지, 토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것들이 그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 이런 것들로 넘어가고 지자체까지 합쳐지면서 도시 국토계획 이용, 국토이용계획법을 토대로 지자체로 계속 이어지면서 법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폴대를 뭐 5m 이상 하면 안 되네, 3m 이상 하면 안 되네, 이격거리가 몇이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안 하고 일반 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이 이제 산지관리법에 이제 임야일종의 산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일종의 농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바닷가로 가면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그래서 전기사업법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발전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허가 부서가 이제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km 미만은 시군 그리고 3메가 이하는 도 3메가 이상은 그 산업부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걸 토대로 산업부로 갔을 경우에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를 토대로 그것이 이제 괜찮은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토대로 사업허가가 나오게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 에너지 담당의 어떤 부서 이게 이제 국토이용관지, 뭐 도시관지 이거는 거기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당과를 통해서
가고 그 심의 결과가 사업 조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검토 의견으로 이게 손괴점 기통이 있어? 라는 걸 이제 한전이나 솔로바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견하거나 주민 의견을 받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 아까 이제 임야하고 임야에 관련된 산림청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내용입니다. 아까 국토이용 계약법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토지는 쓸 수 있는 형질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형질을 바꿔서 발전사업자로 쓰고자 할 때 이제 이걸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우리는 개발행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의 규모나 특징이나 그 대상에 따라 이것이 불안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가게 되고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철새도리지가 있거나 뭐 이런 자연환경하고 관련된 것들은 보존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이 다 있거든요. 수질환경까지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질을 굉장히 원천 수준대 옆에다 공장 짓게 허가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토지의 적절성이라는 건 이제 토지가 정말 이게 이제 개발이 가능한 곳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걸려요. 이제 뭐 이제 군사, 문화재 여러 가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나 지자체가 이제 이미 규제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고 거기에 주민의 성향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하고 이격거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토지를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자체가 이제 이거 농지인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내가 이 땅을 사서 아니면 임대에 살 만한 땅인지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음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15도의 경사가 넘어서면 또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 백두대간이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보고 전주 위치까지 본 다음에 우리는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 이 아까 위에서 말한 사업적으로 이것이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각국에 대한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으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거에 따라 이제 우리는 사업자 등록부터 발전사업과 개발 인허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이제 이 정의는 도대체 누구한테 팔 것이냐 라는 것을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1메가 미만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한전의 직접 PPA, 한전의 PPA로 팔 수 있느냐 아니면 KPX를 통해서 팔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는 무조건 KPX를 통해서 팔아야 되지만 우리 1메가 미만의 발전소는 한전한테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다는 PPA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전력 수급 계약에 PPA를 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 PPA 계약을 하니까 이 PPA를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